예, 39번부터 오늘 볼게요. 아, 오늘부터 수업 진행하는 방식에서 약간의 좀 차이를 조금 두겠습니다. 내신 대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먼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네, 여러분들 내신 대비 우리 사실은 다들 수시로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정신이 너무 피말리죠. 근데 수시로 대학 가기 위해서 내신 성적이 필요하고 내신 성적에서 거의 모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영어 성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 내신을 좀잘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때 내신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중학교 때는 사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까? 그냥 본문 암기. 본문 자체가 적죠. 본문 암기하고 또뭐 단어 외우고 뭐 문법 조금 보고 뭐 보통 요런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단어 수거 암기하고 순서는 이게 제일 먼저죠. 그다음에 문법 조금 공부하면서 본문 암기하고 요런 형태로 보통 진행을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게 분량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막무가내로 외울 수 있을 분량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기 대진관 대진 예 대진 살인적인 분량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마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가 기억하기에 지금 이거 지문 보이죠? 이거 요런 요 정도 요 정도 지문으로 딱요 정도예요. 딱요 정도 수준도 이 정도고 아요 정도 지문으로 내가 기억하기에 80개였나 뭐 그랬어요. 80개요. 예예 예. 그게 2학기가 되면 100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막무가내로 외운다고 외워지고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거기 안에 들어있는 단어나 수거 공부 당연한 얘기고요. 이건 사실은 모든 학교 다 공통입니다. 단어 수거 공부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문장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문장 분석, 여러분들 옛날에 해석하는 거라 해석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해석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문장을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장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글의 내용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 분석. 이 내용 분석 과정에는 글을 요약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글의 머릿속에서 순서를 정해 본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이제 이건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비슷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각 학교별로 선생님들의 그 출제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서 예예 빨리 보세요.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서 내가 뭐라고 썼어 지금? 쓴 거? 선생님의 시각이라고 적었죠. 선생님의 시각에서 글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순서나 논리 구조 문제를 유난히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어떤 선생님들은 막 어휘, 대지는 어휘에 목숨 겁니다. 예, 선생님이 안 바뀌니까 사립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공립은 바뀐단 말이야. 어휘에 목숨 걸어도 건 선생님도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뭐, 그 수능형 문제죠. 뭐 주제 찾기나 내지는 빈칸 이런 것들에 대해 목숨 건 선생님들 계세요. 각각의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시각 자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배워야 됩니다. 나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오늘부터 공부하는 거는 이제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시각을 좀 가르치기 위한 형태로 내용을 좀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어디에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겠죠. 선생님의 시각이라는 걸 배우는 거는 알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 이런 거될것 같은데 라고 예측하는 게 결국 우등생으로 가는 고득점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배우기 위한 기초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남학생들은 멀티펜 있으면 멀티펜 준비하세요. 오늘 색깔이 좀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예. 이제 시작해보죠. 39번부터입니다. 선배님 숙제 해왔냐? 어떤 숙제요? 이거 프린트 프린트 저 토요일날 오늘 처음 해서 아 저도 시작 초를 안 나왔어요. 훌륭하다. 자 두 개 나왔어. 당연히 그렇지.
영준 거를 네가 해라. 이 프린터 집에 있냐? 이 프린터 집에 있냐? 이거요? 나한테 안 보이는데? 어. 10페이지야 10페이지. 한쪽 봐. 먼저 입구 해석부터 먼저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좀 느리게 나가도 이해를 하세요. What of the key ingredient in successful talker is 땡땡땡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단어 하나 나왔죠? Ingredient라는 단어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 사람? 어 맞아요. Ingredient. Ingredient. 철자가 뭐였더라? 39번이었죠? 39번이었죠. R이죠. Ingredient. 재료, 요소. 사실 이 뜻이 더 낫네요. 예. 키는 핵심이 되는 이란 말이었어요. 핵심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어디에서? In successful talkers. 예. 성공적으로 말하는, 말 잘하는 사람의 성공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땡땡땡입니다. 이제 이 뒷글은 사실은 어떤 요소가 Successful talker의 요소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뒤에 봅니다. The golden rule,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황금률, 황금률 가장 좋은 방법. 예, do un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to unto you. 이게 옛날 말이죠. 어떤 뜻인지 알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냐로 지금 낙진 물음표가 머릿속에 뜰 겁니다. 나는 속담 강의 수업 들은 적 있죠? 없습니까? Do to others를 시작하는 거라고 얘기를 내가 설명했었습니다. 뒤에 건 되게 많이 변해요. Do to others만 보면 알아요. 여기는 unto가 그냥 to예요. 옛날 to의 옛날식의 표현입니다. Do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행동해라. 뭐처럼? As you would have them to do to you. 다 그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 말은 받고 싶은 대로 행동해라라는 뜻이었어요. 이 말 뭐 모른다고 합시다. 우리 그래요. 는 이 황금률, 이 황금률은 applies to conversation. 대화에도 또한 apply 합니다. apply 의 뜻 여기서 무슨 뜻일까? 뜻 여러 개 있었죠. apply 뜻 한번 불러볼래요? 신청. apply 어 지원하다, 신청하다. 좋아요. 또 apply 적용하다, 적용시키다, 적용시키다. 그 다음 덧붙이다 내지는 가끔씩은 설탕 같은 거를 용액을 섞다. 설탕 같은 걸 용액에 타는 거 있죠. 용액에 넣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나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 같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적용시키다라는 뜻을 알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뒤에 얘기는 해석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건 지금 지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지원하다, 적용시키다. 여기서는 어떤 뜻일까요? 적용시킨다 라고 적용된다 라고 하면 되겠죠. 황금률은 요렇게 써있는 황금률은 사실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세요. 황금률은 대화에도 적용됩니다. 도대체 무슨 황금률일까? 뒤에 더 봐야 될 것 같아. 우리 모르는 척 하기로 했으니까. You should be on sincere. 당신은 sincere 해야 합니다. sincere. 뒤에 ly 붙여갖고 sincerely yours라는 말은 편집글 뒤에서 본 적 있죠. 친애하는 당신의 뭐 이렇게 쓰죠. sincere 하면은 여기서는 뭐 여기서 우리말 뭐라 그랬다 다정한 뭐 이런 의미인데 잠깐만 39번이었죠? 뭐 다정한 여기서 진실된으로 했네요. 예, 당신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With your conversational partner, 당신의 그 대화 파트너에게 as you would want them to be with you. 당신이 그들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당신은 sincere 해야 합니다. This doesn't mean 이거는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You should reveal your personal secret. 이것이 당신의 개인적 비밀을
reveal 뭐였죠? 드러내다였죠. 그렇죠. 드러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Even so, you wouldn't want to always hear about your neighbor's weekend or what they had for lunch either. 그리고 또 당신이 wouldn't want to always hear 항상 뭐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원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 이웃의 주말이나 그들이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이런 것들 또한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Those materials, 그러한 말거리들은, 재료들은 do not provide any information,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About who they truly are, 그들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진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Instead of talking apart about them,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대신에 you should be willing to, 이제 우리가 진짜 좀 크게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너는 뭐 해야 돼? Be willing to가 나오죠. 또 뭐였습니까? 기꺼이 뭐뭐 해야 한다. 네가 할 일이 딱 나왔어. 뭐가 뭐야 뭐하래? Reveal the kind of information, 정보의 종류를 드러내야 돼. 어떤 정보? That you'd ask of another person. 당신이 타인에게 물었던 정보를 물어봐야 돼. 정보를 드러내야 돼. 당신이 상대방에게 물어봤던 정보를 나도 얘기를 해야 돼.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가족, 당신은 가족이 몇이나 돼요? 아, 저는 가족이 몇이나 돼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것을 드러내는다 얘기합니다. Telling people,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about your background, 당신의 배경에 대해 얘기한다거나, or your likes and dislikes, 당신이 좋아하는 것, 혹은 싫어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is a part of give and take. Give and take의 일부입니다. Of conversation, 대화에. 그렇다면 성공적 대화의 핵심이 되는 요소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성공적 대화의 핵심. 우리말로 얘기를 해봐. 영어로 좀 보지 말고 여기 모니터 보고 생각해서 얘기해. 생각해서 얘기해보자. 무슨 말을 했었어 지금? 그렇지. 똑같이 대하라. 누구처럼? 나하고 똑같이. 어? Give and take다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내 머릿속에 자꾸 맴돌아요. 그리고 뭐 우리말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뭐 진실되게 대하라. 진실되게 대하라. 뭐 이런 말 정도가 가장 적합해 보이긴 합니다. 39번이었죠? 1번부터 갑니다. 유머 감각.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좋은 아이 컨택. 예, 훌륭한 아이 컨택. 눈을 마주 보는 것. 아닌 것 같아요. A unique speaking style. 독특한 말하는 스타일. 맞습니까? 아니죠. Attentive listening. 예, 주의를 기울인 듣기. 우리가 흔히 경청이라고 그러죠. 경청이 맞습니까? 잘 들어라? 사실은 조그만 세모는 줄 수 있을지언정 경청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 네 스스로를 드러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 볼게요. An openness. openness가 뭐예요? 개방성이죠. About yourself. 당신 스스로에 대한. 스스로는 뭐야? 스스로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예. 스스로에 대해 얘기하고 주고받아라라는 말 다 몇 번? 5번이 가장 가까운 답인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원래 문제 풀던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좀 변화를 좀 준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글에서 내용상 선생님의 입장에서 빈칸 내기에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빈칸 문제. 내용상 빈칸이에요. 내용상 빈칸은 글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아 여기에 들어갈 말이 이게 되겠다 이게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형용사나 부사가 많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Give and take. Give and take도 나쁘진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To. 이거 맞아요. 근데 be willing to까지 그냥 놔두고요. reveal 이게 거의 핵심어죠. 드러내야 된다. 너 자신의 정보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이니까 리빌을 빈칸으로 주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게 내신 대비 문제였다면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이 보세요. 난 이거요. Sincere.
sincere. 또 여기 리빌 한 번 더 나왔네요. 공통으로 나올 수 있겠죠. 위아래 두 개 뚫어놓고서 빈칸한테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또 컨버세이션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컨버세이션? 맨 아래. 맨 아래 것도 아니에요.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아니요. 컨버세이션을. 컨버세이션을 아니요. 이거는 이제 내용상 빈칸으로 나올 만한 것들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비워놓고서 이 부분을 비워놓고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속담을 찾으라는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한번 우리 어법을 한번 봅시다. 어법. 어법상 나올 만한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어떤 거 있을까요? 나는 아까 눈에 보던 게 여기 한 투가 한번 나왔죠. 근데 뒤에 보면 누가 있어요? 이더 있었는데 어디냐? 여기 있다. 여기 이더가 들어간 이유가 뭐죠? 또한이라는 뜻으로 똑같잖아. 투하고 똑같잖아. 네. 왜 이더를 썼어? 위에는 투를 써야 되고 밑에는 이더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였죠? 이더 투. 낫 보입니까? 문장에 부정의 말이 들어있을 때 not, no, never 이런 말들이 들어있을 때 또한이라는 의미를 쓸 때는 누굴 씁니까? either를 쓰죠. 나 같으면 얘를 to로 바꿔놓습니다. 내가 선생님이면 to로 바꿔놓습니다. 해석하는데 아무 지장 없죠. 밑줄 그어져 있어요. 다음에 어법상 틀린 것을 고치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악마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밑줄을 한 10개 그어놓고서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아 모두 찾아 고치시오. 악마 같은 경우죠. 진짜 눈에 안 띄거든요. 이런 거 이더하고 투 같은 경우에 해석 잘 되잖아. 여기서 하나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더는 언제 쓴다고요? 이더는 부정어가 있을 때 또한 역시라는 의미를 쓸 때 이더를 쓰는 거예요. 또 됐습니다. 이거 하나 봤고요. 또 뭐가 있을까? 문법상 나올 만한 거, 어법상 나올 만한 거. 인스테드 오브 뒤에 ing 표현 써야 되죠.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dash요. 위치로 바꿔놓는 거죠. 위치래. 아, 위치가 아니라 what로 바꿔놓는 거죠. information. what you asked of another person. 네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던 것. 원래 해석 잘 됩니다. 안 되죠. 근데 what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기 있는 거 that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뭐 어법 문제 나올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법 얘기는 여기까지. 연결사 있었습니까? 연결사 여기 but 있지 않았냐 하나? even so. 오케이. even so 하나 보였고 또 instead of 없어요. 아, 여기 연결사는 더 이상 없네. 지금까지 한거 순서 좀 얘기해 볼래요, 여러분들? 뭐 순서요? 내가 지금 설명한 것들. 형광펜 순서 좀 얘기해 보세요. 빈칸. 보라색 빈칸. 보라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었어요. 아, 파란색이요? 파란색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거는 내가 그 계속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색깔을 정하세요, 이제. 예, 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인데 이거 어법이요. 그다음 빨간색은 연결사입니다. 연결사. 그다음 이제 회색으로 진행할게요. 이번엔 뭐냐? 회색으로. 글의 순서입니다. 여기까지 주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줍니다. 이게 복이에요. 보기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A. 그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B.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C. C. 그 다음 노즈부터 시작해서 도주부터 시작해서 끊어놓고 D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해서 E. 수능에서 순서 정하는 문제들은 보통 3개죠. 그렇죠. 근데 교과서 내신 대비나 학교에서 하는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5개짜리 순서 배워도 굉장히 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맞춰서 진행하려고 한다면 이걸 막 섞어 놓는 거죠. ABCD 이거를 실제로 ABC 이렇게 써주진 않겠죠. 막 섞어서 했을 때 이거를 이 순서를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되죠. 내용 기억. 내용에 대한 흐름상의 기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단어는요. 오늘 내가 그냥 정리만 한번 해가지고 주고 단어 배우는 시간은 오늘 안 가져요. 오늘 뭐 할 거냐. 내가 오늘 하는 수업들 중에서 문제 중에 하나를 내가 딱 골라서 글 하나를 외웁니다. 요거 하나. 지금요? 이건 아니에요. 아직. 오늘 이건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건 할 생각이 없어요. 다 외우라고요? 통합 미션? 그렇죠. 통합 미션. 지문 아, 하나. 선생님 백지예요? 네. 지문 하나 백지요. 이거 오빠. 지문 하나 백지요.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준비해야 되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집중하시고요. 이번에 내가 노란색 펜을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서술형으로 이 문장 써봐라고 시키고 싶은 문장이 한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서술형으로 문장을 쓰는 경우에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20단어를 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20단어 넘지 않아. 너무 기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채점하기 귀찮아서 정답. 선생님들 입장에서 채점하기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20단어를 보통 안 넘고요. 보통 가장 좋아하는 게 14단어 정도입니다. 저기 U부터 information까지 아니에요? 어디요? D. D요? U부터? information까지 왜 계속 있는데? 계속 있는데? 아니요. 잠깐만요. 안 들어갔다. 그래요. 그렇긴 하네요. 비윌링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고 싶기도 합니다. 이거는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요거는 좀 너무 길긴 한데 You should always be willing to reveal the kind of information 까지만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빈칸이 들어갔나. 여기 쓸만.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문장이네요. 딱 요 정도. 요 정도를 가지고 데프턴을 그냥 써주고 요 정도를 써라라고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해석을 주면 착한 선생님. 안 줄 수도 있겠죠. 요렇게가 됩니다.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이제 글에 대한 요약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은데 요약은 아직 단계, 그 단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한번 할게요. 요렇게입니다. 분석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이 과정을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뭐 자기 머리에 안 들어가고 남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스스로. 그래야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그 굉장히 방대한 양의 내용들을 스스로 공부해서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듣고 있죠? 네, 그 다음 39번도 한번 해볼게요. 요 얘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재미있어서 그냥 재미있어서 학생들하고 같이 푸는 문제이긴 합니다. 볼게요. 40번에다 몇 번이었습니까? 5번이었죠 이거. 그쵸? 5번이었죠. 이거 되게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During the World War II 제2차 세계대전 동안 only the UK had developed the radar network. 영국만 레이더 네트워크를 developed, 개발했습니다. 레이더 네트워크는 레이더예요. 레이더. 레이더 뭔지 알죠? 그죠? 감지.
감지하는 거. 그리고 그 레이더 네트워크는요 설명해 줍니다. 친절하기도 하잖아. Which could identify, identify 할 수 있었어요. Identify 뭐였죠? 예, 신원을 식별하다, 구분하다라는 의미였죠. 신원을 밝혀내다, 그렇죠? 밝혀 신원을 밝혀낼 수 있었어요. Bombers 폭격기입니다. Bomb이 뭐예요? 폭탄이죠. Bombers, bomber 폭격기죠. Up to 100 miles away. Up to는 어디 어디까지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100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데까지 폭격기를 식별해낼 수 있는 레이더 네트워크를 유일하게 개발했습니다. But 그러나 but British Air Ministry did not want to reveal. 영국 Air Ministry니까 Air는 아마 공중이겠죠, 그죠? 하늘이겠죠? Ministry는 보통 장관 이런 장관이란 뜻인데 장관이나 부서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뭐 항공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2차 세계대전 동화잖아. 그럼 이게 뭐겠니 이게? 전투. 그냥 공군이겠죠, 그렇죠? 영국 공군은 did not want to 원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How they could shut down German pilots successfully? 어떻게 그들이 독일 파일럿들을 성공적으로 shoot down 했는지를 드러내고 싶지가 않았죠. They lied. 그들은 lie 했습니다. 뭘까 여기 lie? 놓았다, 거짓말했다. 거짓말했다, 그렇죠. 위에 나와 있는 do not want라는 말을 보면 뒤에 있는 이 lie가 놓다라는 의미의 lie가 아니라 거짓말하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The great accuracy of British pilots. 영국 파일럿들의 굉장한 accuracy는 이게 뭐야? accuracy. 이게 정확도란 뜻. 영국 파일럿들의 굉장한 정확도는 was a result of a special diet. 특별한 다이어트의 결과래. 식단의 결과. 식단의 결과. Including a large amount of carrots. 당근, 아, 당근 많이 먹었어. 그렇지. 당근을 많이 먹어갖고. 예. 여러분들도 그런 속설 들은 적 있죠.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는 얘기 들은 적 있죠. 이게 제 2차 세계대전 때 퍼진 얘기입니다. 거짓말이었거든요. 실제로 당근을 많이,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하고 비타민 A가 야맹증에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일정 이상 좋아, 많이 들어가면 더 이상 눈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당근똥을 쌀 뿐입니다. 근데 거짓말을 했죠. 야맹증에 좋다라고 사람들이 알고는 있으니까 야 당근을 엄청 많이 먹으니까 낮에도 더 잘 보여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엄마들이 혹은 누구 TV에서 가끔씩 이상한 영양사 아줌마가 나와서 눈에도 좋은 당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난 안 속습니다. The idea that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대시 나왔어요. 관 여러분 직관에게 묻습니다. 관계대명사입니까? 동격 접속사입니까? 동격. 왜 그렇게 생각하죠? 관계대명사. 왜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디어 꾸며주는. 아이디어 꾸며주는 말로 볼 수 있어요 지금, 그죠? 근데 직관에게 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게 관계대명사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으로서의 내 직관은 얘는 동격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뭘 보고 할 수 있는 거야? 뒤에 거 뒤에 거 안 보고 얘기했잖아. 안 봤어 안 하지. 아이디어. 여러분들 the idea는 명사 중에서 무슨 명사입니까? 추상명사. 그렇죠. 추상명사 바로 뒤에 이어지는. 추상명사 못해 동격 접속사 앞에 쓰이는 가장 흔한 추상명사는 the fact, the news, the truth, the belief. 왜 안 써지네? belief 여기 있는 거 the idea 이런 것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동격 앞에 쓰는 추상명사들입니다. 더 있어요. 찾으면 한참 더 나오겠죠.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떤 아이디어? 뒤에 볼게요. 관계대만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나 몰라요. Eating carrots could improve your eyesight. 까지겠네요. 당근을 먹는 것은 주어져
could improve 향상시킬 수 있다. 너의 실력을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얘 그러니까 관계동사는 아닙니다. 접속사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추상명사를 꾸며주는 의미인 본격의 접속사입니다. 라는 생각 그러니까 당근만이 먹으면 눈 좋아져요 라는 그런 식의 생각은 has received much attention since then. 그때 이후에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받아왔습니다. It's true that 대단한 사실이에요. Carrots are rich in beta-carotene. 캐럿은요 뭐가 풍부해? Be rich 는 수거지만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건 그죠? 뭐가 풍부해?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 Which is converted to vitamin A in the body. 그리고 그것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죠. 비타민 A는요 is essential for eyes for sight. 시력에는 필수적입니다. But only a small amount of it is necessary for good vision. 아주 작은 양이 좋은 시력을 위해서 필요할 뿐이에요. Therefore, 따라서 Unless you lack vitamin A, 당신이 비타민 A가 부족한 게 아니면 Your vision, 너의 시력은 내가 쓰고 싶은 말입니다. 당근과는 관계 없다가 답이겠죠. 그렇죠. 당근과는 관계 없다. 일 겁니다. 볼까요? 찾아봅시다. 현민아, 첫 번째 문장 해석해봐라. 1번. 더 Your vision을 집어넣어서 해석해봐. Your vision will become better enough to shoot enemies. 너의 시력은 그 적을 더 쏘기 좋게 적을 충분히 쏴 맞출 만큼 쏘기 맞출 만큼 좋아질 것이다. 오케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 찾고 있는 답은 아니죠. 2번 둘이 해볼래? 네? Do not have to. Doesn't have to. Don't have to는 뭐 말할 필요가 없다죠. 제 레귤러리 뭐였죠? 레귤러 베이시스가 한 덩어리를 보세요. 정기적으로란 뜻입니다. 오너 레귤러 베이시스 한 수거예요.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확인될 필요가 없다. Be checked니까. 정기적으로란 뜻이었죠. On a regular basis. 예, 정기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 아닙니다. 3번! 3번! 설명해봐. Can't be repaired through the complicated operation. 리페어리 뭐였죠? 리페어는 원래 수리하다인데 당신의 시력은 수리를 당하는 건 아니잖아. 회복될 것이다 라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시력은 회복될 수 있다. 당신의 시력은 회복될 수 있다. 뭘 통해서? 모르면 영어로 얘기냐? 완벽한 수술. 예. 오퍼레이션을 수술로 해석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오퍼레이션 뭐였어요? 여기서는 수술이란 뜻이죠. 오퍼레이션의 의미는 어떤 거 알고 있습니까? 사실 오퍼레이션은 뜻을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되죠. 몇 개 알아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운영이란 뜻이 있죠. 운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술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가 제일 대표적인 뜻이고요. 운영이라는 뜻 때문에 진행이라는 의미를 쓰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Operation, 일이 진행돼 나가는 거 이런 의미를 쓰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시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Complicated한 수술을 통해서. Complicated 말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정교한, 복잡한이라는 뜻이었죠. 답은 아니죠. 찾고 있는 답은 안 나오나? 아직 4번 진수야 네 차례인 거 알지? 센스티브 뭐예요? 예민한, 민감한 아 그 베타카로텐의 의? 양의 그렇지 네, 민감할 수도 있다 그렇죠 베타카로틴의 양에 민감할 수도 있다 정확히 반대죠 당근과는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네 5번 들어갑니다 정훈아 will not improve.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No matter how many carrots you eat. 너가 얼마나 많은 양의 당근을 먹든지. 그렇지. 네가 아무리 당근을 많이 먹든지 너의 시력은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다 몇 번입니까? 5번이죠. 그리고 이제 글을 찬찬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부터 다시 그 시간입니다.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떤 걸 낼까? 내용부터 봅시다. 내용상 빈칸, 내용상 빈칸을 쳐도 되는 것들. 나는 아이덴티파이부터 시작할게요. 100마일 밖에 있는 마머를 뭐 할 수 있다요? 식별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내용상 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내용을 봐도. 또 뭐가 있을까요? 어딨죠? 리빌 또 있었나요 여기? 네. 내가 뭐 자리하고 참 이게 난동이 있는 거 알죠? 참 여기 있네요. 어, 그거 아니야. 정확히. Accuracy. 아, accuracy 그렇죠. 그게 뭐예요? 정확성이라는 뜻이었죠. 이거는 나 같으면 시험 문제 낸다예요. Accuracy. That the great accuracy of the great pilots at night was a result of a special diet. 굉장한 정확도라는 뜻이죠. 정확성. 그 다음에 또 뭐 했을까요? Improve. 나는 그리고 Rich. Rich가 뭘로 바뀌어 있는 거야? Rich가 Poor로 바뀌어 있습니다. 보통 Be Rich In이 아니라 Be Poor In이 됐을 수 있겠죠. 이건 완전 다른 뜻이 되어버리죠. 리치도 에센셜 요 정도겠네. 뭔가 공통점 좀 있지 않습니까? 쓰다 보면 이렇게 찾다 보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알려줄게요. 더 진행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뭔가의 공통점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 어법이에요. 어법상 나올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뭐 있습니까? 우리 아까 동격 때 죽어라고 아까 봤죠? 그렇죠? 이거 위치를 바뀌어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나 같으면 낸답니다. 이게 시험범이었다면. 예, 동격 때. 또 뭐가 있을까? is converted.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바꿔놓는 거죠. which convert to vitamin A. 해석 잘 되거든요. 능동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 여기 빼먹음이 하나 있네요. 아까 여기 small 같은 경우에도 내용 문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 낼 수 있었어요. 어법 문제 또 있나요? 다른 것들은 딱히 어법 문제 낼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 있네요. 아, 아니겠다. 안 내겠다, 이거. 그 다음 연결사 봅시다. 연결어. 어디 있나요, 연결어? But 원리야. But 한번 보이죠? But 한번 보이죠? 또 대포돌리 뭐 논리 공통이네요. 위치 위치요? 아닙니다. 예 그러지 마요. 뭐 돌리는 난 지울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Therefore 그렇죠. Therefore 요 두 개가 연결사가 나왔기 때문에 빈칸 뚫어놓고서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연결사를 찾아서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낸다거나 하는 식의 아주 저급하지만 나름대로 효과적인 예, 공부 진짜 안 하니까 걸어내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술형을 하나 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서술형 뭘 낼까요? 서술형 문장 하나 쓰게 시키고 싶어요. The idea. The idea? 난 아니요. 위치 대화를 써부터
It is true, 더. 제가 잘 보네. 예, 일단 이만큼이요. It that 구문이죠. It that 가져진 조금.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에 위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것도 할 수 있겠죠. 그 뒤에서는 수동태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은 통째로 영어를 니네 써라 라고 주지는 않아요. 이근방에 있는 학교들의 출제 경향을 봤을 때 단어를 줍니다. 막 여러 단어를 줘요. 그 단어를 준 다음에 그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만들어봐라는 형태를 줘요. 그때. 해석을 해주는 학교도 있고 안 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배열하는 형태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또 다른 것들은 사실은 별로 없긴 합니다. 좀 눈에 걸렸던 게 How they could shut down German pilots successfully. 이 부분은 의주 동의 어순이 간접의문문이죠. 간접의문문은 서수형에서의 영원한 테마입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되게 눈여겨보는 그런 형태의 그 서술형 문장 시험에서의 눈에 띄는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나머지 것들은 더 없을 것 같고요. 순서 문제를 볼까요? 순서낼 만한 게 있는지? 봅니다. 하나 이만큼 그 다음에 저 보이죠? 맨 처음 보기 예 보기요 처음에 보기 그 다음에 법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A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they lie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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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 다음에 the idea D 그 다음에 바이라민 A 아이고 C죠 A, B가 어디냐 이르시 왜 C D E가 되겠죠. 아 E요? A B C D E E 맞잖아. 너무 실수했니? 네가 없잖아요. A B C D E A, A. 내가 뭘로 치는 거니? 내 집중이 좀 떨어져가지고 C 아 그렇네 C고 이게 이만큼이 C고 A, B, C, D까지 밖에 없구나. 뭐 실수한 거 없죠? 그렇죠? 이제는 어우 내가 지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어제 밤을 단 1초도 안 자고 나온 상태 아예 밤을 샌 상태인데 평소에도 난도가 있는데 눈이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요즘 막 정신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수업은 잘하고 있지 않냐? 네. 멀쩡하게 보이지 수업하는 건. 네. 그렇지 됐어 그러면. 예.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내용 진행을 해봤고 얘도 외운 문장은 아닙니다. 외운 문장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문장이요. 예. 외울 아니 문단이요. 문 예 외울 글이요. 예. 어려운 거 주세요. 아 어려운 게 아니라 논리 구조가 좀 재미있는 걸 주려고 합니다. 그럼 순서배 이런 거 하면 괜찮을 거. 순서배열? 네 순서배 이런 거. 아 이게 순서배열은 되게 좋은 문제야 위에 것보다. 그 대포한 게는 위에 것보다 이게 순서배열은 되게 좋은 문제야. 아 순서배열하는 한 형태를 외우면 안 되냐고? 네. 아 말도 안 되는 게 하지 마. 훈련을 하는 거야. 니네가 이걸 순서대로 외우려고 하면 먼저 키워드부터 먼저 알아야 돼. 이따가 한번 또 얘기해 줄 거야. 이건 원래 아니니까. 40번 잠깐 봤고요. 41번부터 채점 한번 잠깐 해볼게요. 큰 사람들 있으니까. 41번의 답은 1번, 2번의 1번, 3번의 5번, 4번의 2번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께 외우게 시키고 싶은 글이 나옵니다. 예. 같이 42번을 보죠. 아, 야, 잠깐 쉬었다 할까? 예. 야. 잠깐.
쉬었다 합시다. 내가 화장실 좀 가고 싶어가지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뭐 사진 좀 들어가. 집중합시다. 아 42번 이제 시작해 볼게요. 핸드폰 집어넣고 With the early beginning of spring and the short winter. 이른 봄의 시작과 짧은 겨울과 더불어 Only animals that are able to adjust themselves to this changing climate. 여기 일단 이만큼 끊어놓고 끊어놓고 주어가 어디까지입니까? 오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주어죠? 스페이스까지 어디까지 주어요? 2초 안 끝나는 여기까지죠. 그렇죠. 주어만 해석을 해볼까요? 애드저스트 뜻은요? 적응하다. 적응시키다 정확히는. 적응시키다. 데프터 시작해서 클라이밋까지가 앞에 있는 애니멀스를 꾸미는 말이고요. 이런 동물들만입니다. 어떤 동물들입니까? 스스로를 적응시킬 수 be able to 뭐야? 할 수 있다. can이죠? 그렇죠? 적응시킬 수 있는 스스로를 적응시킬 수 있는 동물들만. 그 다음 2가 나옵니다. 이거 2는 뭐예요? 어디어디 에 이러한 변화하는 기후에 스스로를 적응시킬 수 있는 동물들만이 will make it to place. make it to를 수거해요. make it to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라는 뜻이고요. make it 자체가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달성의 의미죠. 달성하다 성취하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 아까 adjust 해줘야겠죠. adjust 근데 뭐라고요? 적응시키다. 그렇지. adjust 적응시키다. 문장 이거 여러분들 이따가 해석 해보. 애드저스트 어디지? 쌤 근데 완전 왜요? 직이에요. 쓰는 거죠? 예 이거 요 문장은 그냥 원래 이거 원래 해석시키는 문장인데 이런 거는 요 뭐 오늘은 이분이 큰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외우는 거예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 문장을 다. 아 요거 지금 42번 외우는 거예요? 예 42번 외우는 거예요. 쌤 예? 완전 백지암기예요. 아니면 완전 백지암기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따가 완전 백지암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니는 혼자 외우 그냥 던져놓고 외우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보자고요. 예 어디에 도달할 수 있어요? 장소에 도달할 수 있어요. 어떤 가장 푸른 초록색의 풀이 있는 장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이라고 의역할 수 있겠죠. 한여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Ultimately 궁극적으로라는 뜻이었죠. 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또 뭐였죠? 궁극적으로 이러한 종들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말로 서술형 쓰라면 뭐라 그래요? 그 우리말로 바뀌는 기후를 적응 바뀌는 기후에 적응한 동물들.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바뀌는 기후에 적응한 동물들은요 will be able to 뭐 할 수 있어요? pass their genes to the following generation. 패스할 수 있어요. 패스는 뜻이 지나치다라는 뜻도 있죠. 지나가다. 그리고 pass A to B 하면은 A를 B에게 전달하다는 뜻도 됩니다. 여기 뒤에 보면 2가 보여요. 그러면은 그들의 genes를 the following generation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gene이 뭐였죠? 유전자였죠. 그대 유전자를 그 다음에 following이라는 말 뒤따르는 이라고 원래 뜻이에요. follow가 따르다니까 그지? 근데 뒤따르는 이라고 해석해도 좋고요. 도끼를 빠디하고 싶으면요 following은 그 다음의 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빠르긴 해요. 그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쉼표 뒤에 ing 나옵니다.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게 되는 분사문이죠. 뭐 하면서? The genetic code. genetic code. 유전자 코드는 코드로 합시다. 유전자 코드를 변화시키면서 according to 무슨 뜻이야? 어디 어디에 따라. The current global situation. 현재 지구 상황에 따라. 그렇지. 현재 지구의 상황에 따라 그들의 유전자 코드를 변형시키면서 다음 세대에게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ome traces of this kind of evolution. Trace가 나왔어. 트레이스 동사로는요 추적하다는 뜻이 있고요 명사로는 우리 추적할 때 뭘 따라가죠? 추적할 때 뭘 따라가죠? 그게 자기가 추적하고 있는 대상에 뭘 따라갑니까? 지금 흔적 그렇지 흔적입니다 이러한 에볼루션 진화요 이건 알죠 그렇죠? 이러한 진화의 종류의 흔적은 can be already seen this year. 이미 올해 보여집니다. In some regions, 몇몇 지역에서 an abnormally warm winter. abnormal까지 외워야 되죠? 아, 오늘 안 그래도 고3 애들 그 수능특강 단어 외우게 하는데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친구가 있었어요. abnormal이죠? normal의 반대말이고 자, 되게 멋있는 말입니다. 이거 되게 왜 우리나라에서는요 영어 공부 좀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외래어로 써요 abnormal. 야 그렇게 abnormal한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네. abnormal이 뭐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 일반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이죠 그렇죠. 예, 이 몇몇 region은 지역이었어요. 몇몇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날씨와 겨울과 and early spring 이른 봄은 여기까지가 좋네요. 이른 봄은 have triggered 라는 뜻이죠 원래 그렇죠. 다른 뜻 혹시 압니까? 트리거 동사로서 이게 방아쇠란 뜻보다 이 뜻이 훨씬 많아서 촉발시키다 초래하다 물론 명사로 방아쇠가 맞습니다. 촉발시켰어요. A mass invasion of silkworms. 대량의 invasion이 뭐였니? 침략. 그렇지. 진수야, 너 앞으로 나와 이 새끼야.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저한테만. 떨궈 놀라고. 그리고 너. 선영이 넌 내가 보인 저 끝자리로 옮겨. 네. 실크웜은 누에죠. 몇몇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겨울과 빠른 봄은 대량의 침략 누구의? 누의 벌레 실크웜 누의 벌레의 대량 침략을 촉발했습니다. These insects are eating everything green. 이 곤충들은요 먹어요. 그린 에브리씽이니까 에브리씽 그린입니까? 순서가 싱으로 끝나는 명사의 경우 형용사가 뒤에 소품이죠. 그렇죠? 녹색인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그 다음 어떤 모든 것이야? They see 그들이 보는 여러분들 They see가 관계사절입니다. 사이에는 which가 생략되어 있어요. 지금 선행사가 누굽니까? 그린입니까? everything입니까? 당연히 명사가 선용사가 되어야죠. everything이 선용사죠. 그렇죠. 그들이 보는 모든 것들 어떤 모든 것? 녹색의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first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따라서라는 뜻이었죠. 따라서 leaving no food for later comers to it. 남겨두지 않으면서 쉼표 뒤에 똑같이 ing예요. 뭐뭐 하면서예요. 그죠? 아무런 음식도 남겨두지 않아. 누구를 위해서?
나중에 올 나중에 오는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오는 것들이 먹을. 여러분들 to it이 형용사 조용법인데 얘는 또 누구 꾸며주냐? 이걸 꾸미냐? 앞에 있는 food를 꾸미냐 이거야. food. 당연히 food를 꾸며야죠. 그렇죠? 아니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먹을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면서 누구를 위해? 나중에 오는 것들을 위해서. to sum up. 아는 사람. 더하는. sum이 더하는 거잖아. 그치? to sum up. 이겁니다. 똑같은 말. in short. 근데 뭐죠? 요컨대. 그렇죠. 요약해서. 요약해서 말하건대. 요컨대. This climate change. 이 climate change는요. Test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뭘 테스트한다 일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뒷 얘기는 아직까지 확신이 안 되니까 빈칸에 들어간 말이 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 Everyone과 병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장 This climate change test everyone과 병렬인 다른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택지를 보니까 아마 앞문장 전체가 병렬인 걸 찾는 것 같아요. 1번부터 봅시다. Only the fittest will survive. 무슨 뜻일까 이게? 예, 가장 잘 맞는 것이 살아남는다.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 적자. 적자 생존이라고 하죠. 적자 생존. 가장 잘 맞는 것이. fit라는 말이 꼭 맞느냐 뜻도 있지만 가장 강한, 가장 건강한이라는 의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 will survive. 살아남는다. 1번이 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적자 생존. 2번 보겠습니다. The global warming will get serious. 지구온난화는 심각해진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각해지는 온난화 때문에 변화되는 동물들의 혹은 식물들일 수도 있겠지만 예, 변화, 진화에 대한 얘기였죠. 이 글은 아닙니다. 3번 정을 열심히 해보소. 해보자. 내가 알려줄게. Be reluctant to. 목마하길 꺼리다. 해봐. 꺼릴 것이다. 그쵸? 이건 우리가 찾고 있는 바와 정확히 반대말이죠. 그렇죠? 변화를 해야 하고 있고 그 변화를 해야 살아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바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4번 들어갑시다. 4번 권야 네가 해봐라. There will be a huge increase. huge는 거대한입니다. 'There is there'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해석해요. 'There will be'니까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거대한 increase는 증가죠. 거대한 증가가 있을 것이다. 어디에? In the insect population. 곤충 population 인구였죠. 곤충 인구에서 거대한 증가가 있을 것이다. 곤충 인구에서 증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얘기일 뿐이지 누에 대한 얘기지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변화하는 생태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곤충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요컨대 뒤에 들어가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5번 잡시다. 현빈이 해봐라. 네. human being 아, human being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이거 한 덩어리예요. 잘 끊었고요. 그냥 인류라고 해서 봅니다. 인류는 make use of가 뜻이 뭔지 기억합니까? 활용하다는 뜻이었어요. 환경을 더 잘 활용할 것이다. 그렇죠. 인간은 환경을 더 잘 활용할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알맞은 것 1번. 1번 적자 생존. The fittest one. 아, the only the fittest will survive. 이게 답이 되겠죠. 이거 끝나면 1번 이제 42번 외우는 거예요.
사실 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그래야지 5시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못 가겠는데. 네. 가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먼저 분석부터 먼저 하죠. 우리 아까 했던 방식 그대로 갑니다. 첫 번째는 바람. 빈칸. 뭐 쓸까? 뭐가 빈칸 들어갈까요? 어떤 거에 빈칸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난 adjust. 그들 스스로를 뭐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살아난다? 적응시킬 수 있는 것 때문에 살아난다. 적응시키다가 이 글의 핵심어죠. 그 다음 또 패스. 패스? 유전자. 아, 패스도 괜찮겠네. 유전자는 아닌 것 같아요. 난 following generation이 following. 좀 생뚱맞긴 합니다. 솔직히 단성 낮아요. Abnormal 있었죠. 예. 또 어떤 거? 트리거예요. Trigger. Have triggered. 어. 없잖아요, 이제. 나는 이거요. 노후드 체인지. 체인지는 아니야. 체인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갔다고 쳤으면 나는 피티스트예요. 까지. 예. 이제 간단하게 얘기 하나 해줄게요.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내용상의 빈칸 문제를 내기에 적합한 것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먼저 동사의 경우는 글의 흐름상 꼭 필요한 의미의 동사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이렇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 글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결국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꿨을 때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볼게요. 이제 어디였냐? 이게 몇 번? 이게 2페이지였냐? 오늘 많이 안 나가지만 진도는 많이 안 나가지만 중요한 게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적응시키다 했었죠. 적응시키다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바꿀 수 있을까? 적응시키다의 반대. 적응을 막다라고 한 프리벤트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죠. 프리벤트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적응시키다라는 말 자체를 그냥 문맥을 가지고 이거 아예 빈칸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왜? 이 말이 안 들어가면 이 말이 딱 들어갈 자리니까. 이건 흐름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는 동사는 그래요. 그래. 동사는 그러려니 하는데 동사는 그래. 그러려니. 핵심어. 인데 다른 거 한번 봐봐요. 이제 형용사 볼 거예요. abnormally는 형용사나 부사. abnormally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앞에 거 잠깐 볼까요? 앞에 거. small이라 쳐놨어요. essential 쳐놨습니다. 뭘까요 이게? 공통점 뭘까요? 여기 위에는 sincere 되었다 쳐놨고요. 잘 봐요. 형용사나 부사는요 보통 반대말이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들의 내용상 빈칸 문제가 나옵니다. 내지는 그걸 다른 단어로 바꾸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어디 갔어? 스몰 나왔죠? 이거 라지로 바뀌어 있는 거야. 아주 간단한 거야. 아주 간단한 거. 위에 나와 있는 거 뭐 있었냐? 형사. 위에 없었냐?
진실된 거짓된 걸 바꾸면 되겠네. 그렇잖아. 진실되는 거짓된 걸 바꾸는 거야. 우리 이거 방금 42번 봤잖아. 42번에서 following 이라는 말을 뒤따르는 다음이라고 했잖아. 다음의 반대가 뭐야? 다음 것 반대. 이전 거지. previous로 바뀌는 거야. 이게 이런 식의 것들이에요. 이런 식의 것들에서 형용사나 부사에서는 내용상의 빈칸이나 내용상의 오류를 찾는 문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냅니다. 굉장히 단순한 패턴이에요 이거는요. 일단 여기 봤습니다. 그 다음 뭐 차립니까? 어법 보려고 하죠. 주황색입니다. 어법상 나올 만한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나는 연속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 쉼표 뒤 분사 부분에 한 번 더 있었죠? 이런 것들 좀 눈에 좀 띕니다.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게 어법 문제는 딱히 많이 없어요. 오늘은요? 여기는요? 그렇죠? 어법은 딱히 대단한 건 없습니다. 어법 여기까지 패스. 그 다음 연결사 있습니까? 연결사 누가 봐도 일단 투썸업 있었죠. 인쇼트 있었고요. 위쪽에 뭐 있냐 연결사? 하나 더 있었던 거 같아. 나도 있었던 거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없네요. 없어요. 이런 경우 연결삼진은 잘 안 내겠죠. 안 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법상 뭐 어법상이 아니라 그 서술형 문제 되게 좋은 문장을 한번 찾아보면 이거는 글자 문장 쓰라고 안 시켜요. 너무 길어요. 선생님들이 쓰라고 시키기에는. 그러면 선생님들이 쓰기 좋은 문장이 결국 요거네요. 마지막이요. 요거를 낼 수 있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분석하고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만큼 갔어요, 이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이만큼 봤어요. 이제 외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외울까? 나눠서. 입으로 소리를 내서.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연산문을 외우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걸 내가 권하긴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육성으로 연습할 만큼 육성으로 할 때는요 보통 소리를 내서 할 때는 아주 여러 번이 걸립니다. 아주 여러 번 보통 한 30번 40번씩 걸려요. 우리는 이걸 머릿속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흐름을 잡고요. 어떻게 할까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나 같으면 뭐 해석본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자기가 직접 해석해서 하면 되니까. 이른 봄, 짧은 겨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른 봄 짧은 겨울 변화하는 동물들만 같은 장소에 갈 수 있다. 뒤에 뭐 greenest grass 이런 것들을 빼버렸어요 그냥.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아이고 왜 안 나오지? 헬로? 어? 왜 안 먹지? 잠깐만요. 아 됐다. 두 번째 이런 종 유전자 변형시키면서 전달할 수 있다.
진화의 흔적은 적지마 적지 말고 적으려고 하지 마. 저 진화의 흔적은 이미 나타나. 어떤 지역에서 누의 얘기. 그 다음에 다먹어치움. 요약하면 시험대에 올리고 적자생존. 이게 이 글이에요. 이게 이 글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글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에 맞춰서 내용들은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하면 니들이 나중에 뭘 할 수 있게 되냐. 순서별 문제 틀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든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누에 막 건지는 얘기 있지. 무슨 얘기였어?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떠오릅니다. 변화하는 동물만 같은 장소에 간다라는 얘기였었어. 그 다음 문장 유전자 변형시켜갖고 전달한대. 머릿속에서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글들이 순서든 내용에 대한 부분이든 문제가 틀릴 게 없어져요. 먼저 좀 글씨가 좀 태블릿이지 아무래도 글씨 태블릿 쓰다 보니까 좀 못 썼는데 먼저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정리합시다. 사실 이거 봐봐요. 니네 지금 천일문화지 하루에 몇 개 하니? 적게 할 때는 한 6개, 7개 많을 때는 10개, 12개, 14개까지도 한다고. 이거 다 합치면 천일문장 몇 개나 될까?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실제 보면 이게요? 예. 이게요? 천일문장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서 해석을 빼준 것 뿐입니다. 해석을 안 준 것 뿐이에요. 문장이 너무... 여러분들이 제일 크게 놓치는 게 이겁니다. 문장 하나하나하나 해석해가지고 해석돼 있으면 그걸 영어로 쓰는 걸 할 줄 알아요. 배웠어요. 이제 연습도 꽤 돼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시험에서는 그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 늘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요? 나도 번거롭고 귀찮아요. 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됐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2월달이죠. 이제 3월달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신 되면 레이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줘야 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부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부터 먼저 숙지를 하시고 내가 이제 해설지를 띄워줄게요. 해설지를 화면에 띄워줄게요. 그러면 해설지를 봐가면서 문장을 암기하십시오. 할 수 있겠죠? 진수야? 너 얼굴 무슨 줄이가 있냐? 이렇게? 여기 너 왼쪽 뺨에 이렇게 줄이가 있어. 아 기대웠어. 뭐 누구한테 맞았나 그랬는데. 예 됐습니다. 요거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단어는 오늘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내려버렸네.